최악의 맛 종목도 넘어갈 건데요. 최악의 맛은 고민을 좀 했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종목을 가져오는 게 좀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게임 주인 위메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위메이드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거의 가상화폐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믹스 가격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하면 주가가 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위메이드 자체적으로는 위믹스를 대량으로 매도했다. 라는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조금 그 원망을 하기도 했었던 네, 그런 이슈입니다. 이게 뭐 제2의 카카오페이다, 먹튀다 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이 매도 자금으로 뭐 신사업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거니까 괜찮다, 궁극적으로 주가에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위믹스가 업비트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했을 때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지금 또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마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위믹스의 가치에 따라서 네, 위메이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 주에도 급등락 좀 심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자연스럽게 악화가 됩니다.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취약해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했을 경우 가치주보다 성장주로 들어가는데 유동성을 줄이면 당연히 성장주로 많이 들어갔던 수급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주목받는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는 누가 봐도 성장주예요. 거의 성장의 대표격으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다. 궁극적으로 재반등을 시도해도 전고점 돌파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NFT 게임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게임주를 굉장히 끌어내렸었던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2E, Play to Earn,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도박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인데 지금 정치권의 모습을 보시면 이 P2E 게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결국은 그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지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NFT 게임, 뭐 P2E 이게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도박이다 이렇게 안 좋은 인식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련 법령이 생기면서 관련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 정도는 돼야 게임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대 요인들을 보면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고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부분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 위메이드의 또 중요 체크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M게임과 블록체인 사업 협력 관련된 MOU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게임주와의 이런 협업들 꾸준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데는 저도 네,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게임주 내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떠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투자 심리 악화 그리고 게임에 대한 뭐 규제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위메이드의 주가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흔들어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맛은 서울반도체 그리고 최악의 맛 위메이드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